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토대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전쟁 후 잿더미로 변한 한국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준 건 원자력 발전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되었던 고리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는 전력의 절반가량을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무척 더웠던 지난 여름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원자력 발전 덕분입니다. 원자력은 환경오염이 적은 청정에너지로 부전자원이 없는 우리에게 싼 값으로 전력을 공급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에 불을 밝혀준 원자력 발전.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 후 해결료는 수조 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그 수조를 들어가 보시면 한 20m, 한 15m 정도의 그 수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원래적으로는 10년 정도만 사용 후 해결료를 거기 보관하다가 다 모두 처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미국에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짜왔고요. 최종 처분장에 대한 그런 실현이 늦어짐에 따라서 점점점 이 애초 계획했던 10년분보다 점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처음에는 이제 수조 안에서 공간 확보를 더 해보자라고 해서 이 수조의 그 격자를 더 줄이는 중성자 흡수제를 설치하고 격자를 줄여서 공간을 한 50% 더 확보하는 전략으로 먼저 갔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포화에 이르니까 이제 공기 중에 꺼내 놓는 일정 기간 이제 물론 냉각된 연료에 대해서 건식 저장을 시설을 운영을 198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수조 속 사용 후 해결료를 건식 저장 시설로 옮기는 일. 이곳에선 가능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자리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 수조 외에 별도의 저장 시설인 건식 저장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보안 최고 등급 시설인 만큼 까다로운 신분 확인을 거칩니다. 반면 저장소에 들어갈 때는 특수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1992년 만들어진 국내 유일한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인 캐니스터. 2010년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사용 후 해결료 총 16만 2천 다발이 저장돼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캐니스터가 포화에 이른 후 맥스터 7기가 건설됐고 2022년 7기를 증설했습니다. 맥스터 안에 사용 후 해결료를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는데요. 건물 하나당 2만 4천 다발의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맥스터 인근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은 골밀도 검사 1회를 받는 것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 건식 저장 용기는 어떤 기준과 기술로 만들어질까요? 사용 후 해결료를 운반 저장하는 용기, 캐스크를 개발하는 기업을 찾았습니다. 캐스크는 사용 후 해결료의 방사선과 열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특수 설계와 고도의 제작 기술이 필요합니다. 설계 기준들이 다 선진국에서 이미 그러한 안전에 필요한 모든 규정들이 다 규제가 되어 있고요. 건식 저장 용기는 일단 외부 하중들,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연재해라든지 지진, 항공기 충돌, 여러 가지 외부 하중에 있어서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외부 하중으로 보관, 보호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이곳에서 개발 제작 중인 캐스크는 건식 저장 용기 중에서 원통형 금속 저장 용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방사성 물질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게 완벽하게 밀봉하는 일입니다. 라이너 웰드먼트의 스탠드오프 부착이 용접부가 정밀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합시다. 이곳에서 개발한 캐스크는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장 용기는 외벽으로부터 1m 이내에서도 2mSv 이하의 방사선이 감지되어야 되고요. 설계 인허가 심사 단계에서 안전성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안전 기능을 검증한 후에야 비로소 제작할 수 있습니다.